여자 의미로서 유광우 역할하는 것 같은 오기적입니다. 네. 유광우는 소유현 씨, 그러니까 지유를 만나서 남자가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가 또 이 지유 때문에 또 괴물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고요. 저한테 제일 중요한 갈등 요소는 이 두 여자의 관계도 물론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아이입니다. 네, 그 아이가 있는, 마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.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인의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여자는 싫은데 이 아이가, 아이의 그 기분이 어떨까? 거기에 대한 그런 갈등이, 갈등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.